김탄 만나러 왔다니까요. 어떻게 되시는지부터 말씀을 하셔야.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지? 호텔 제우스 상속자 최영도라고 전해주세요. 안녕하셨어요, 아버님? 그래, 영도구나. 헌데 내 집에서 경호원들까지 데리고 웬 소란인가? 숙제하러 왔는데요. 뭐? 문학시간 숙제로 조별 발표가 있는데 탄이랑 같은 조거든요. 같이 영화도 봐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탄이가 학교를 빠지는 바람에 제 학업이 엉망이 되세요. 아버지한테 오늘 탄인회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안부 전화를 하셨어요. 최 대표가 흐뭇하겠구만. 아들이 이렇게 학업에 열중이니. 감사합니다. 탄이방 어디예요, 아버님? 김탄, 숙제하자. 뭘 또 이렇게 감동 먹은 얼굴이야. 야, 미친놈아. 집안 분위기 안 보여? 뭐 어쩌자고 여기로 와. 가뜩이나 아버지한테 미움받는 중인데. 효자 났다.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야. 유사 일에 모든 아버지와 아들은 전쟁 중이고 아버지를 제껴야 왕위를 물려받지. 그래, 네가 설거지로 니네 아버지 언제 제끼나 한번 보자. 3년 공들인 탑이 찌라시 한 방에 무너졌다? 근데 내가 어떻게 안 와? 뭔 소리야? 네 얘기. 학교 애들한테는 오전에 찌라시로 다 돌았고 오후엔 기사까지 떠서 쐐기 확 박았어. 넌 참 놀랍다. 서자로 바닥친 지 반나절 만에 어떻게 대주주로 등극하냐. 더 오르기 전에 우리 그룹 주식이나 사둬. 서자라고는 나 하나인데 너 살아 생전에 이런 기회 다시 없다. 무슨 웨이브? 나 지금 여기서 나가야 돼. 혼자 남을래? 나 좀 도와줄래? 안 돕는 게 맞지, 너랑 나 사이에. 근데 김탄이 나한테 빚을 지는 건 상당히 땡기네. 땡기면 잡아. 너 아까 헬멧 들고 왔지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봐요. 이봐요. 잡아. 잡아. 저한테 볼 일 있으세요? 찾아, 찾아! 의심이 많아, 사람들이. 아, 머리 다 망가졌네. 공시 뜬 거 보셨어요?